서구권 나라의 미남은 건장한 키와 탄탄한 체격, 각지고 넓은 턱 등 선이 뚜렷한 남자다운 인상이 미남으로 여겨지며 동양권 나라의 미남은 부드러운 성과 오똑한 코, 보다 뽀얀 피부를 가진 꽃미남들이 미남으로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세계인 대다수가 공통으로 꼽는 대단히 핸섬한 페이스를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아이들을 찾아보았어요. 어딜 가나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는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아이 스페셜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인형같은 외모로 전세계를 뒤집어 놓으신 2013년생 꼬마 쿠퍼 지안 런드. 한국인 어머니와 캐나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사슴같이 큰 눈망울과 함께 마스카라를 한 것마냥 긴 속눈썹으로 진즉부터 완성형 미모를 자랑했다고 하며, 사과같이 싱그러운 미소를 지을 땐 입꼬리가 예쁘게 말려 올라가는 것까지 손에 꼽는 세련된 것들은 모두 모아 장인이 한땀 한땀 열심히 만든 듯한 이목구비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 아이입니다. 그의 얼굴은 한국을 넘어 범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 해외의 여러 매체에서도 다뤄졌다고 하며, 미래가 밝은 엄청 예쁜 키즈 모델하면 항상 손꼽히는 인재라고 하네요. 천사가 지구에 내려왔다 라고 칭해진다고 하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그의 청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주먹만한 얼굴에 바다를 품은 듯한 맑고 푸른 눈동자, 뭔가를 뵐 수 있을 듯한 날렵한 턱선까지, 만약 신이 있다면 그를 빚는 동안 분명 진땀을 흘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외모 종결자 윌리엄 프랭클린 밀러. 조각상을 만들더라도 이 정도로 완벽한 비주얼을 감히 만들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외모를 자랑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아이 하면 항상 1순위로 손꼽히는 인물이며, 이 소년의 사진을 처음 트위터에 올리자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건이 리트윗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아주 어린 나이였던 4살 때부터 모델로 캐스팅되어 활동했으며 지금까지 꾸준하게 활약하고 있다고 하죠. 보통 유럽인들은 어릴 때 예쁘장하더라도 크면서 역변하는 상황이 빈번하잖아요. 근데 윌리엄 프랭클린 밀러는 그런 역변 공식을 비웃듯 깨버리고 오히려 더 잘생겨졌으며 키마저 193cm나 된다고 하네요. 우월한 외모와 독특한 패션 센스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알렉스 루이그로. 2017년 14세의 나이부터 시작한 인스타그램에서 유력 SNS 스타가 된 뒤로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호주의 모델입니다. 서양에서 미남이라고 불릴만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깊이감이 느껴지는 외모와 함께 자기관리까지 꾸준히 잘해 탄탄한 몸, 그리고 그의 기인한 탄력적인 옷맵시까지 갖추고 있어 밝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많은 미남 모델이죠. 또한 그는 모델 활동 외에도 사복 패션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옷을 굉장히 잘 입는 패션 스타이기에 국제 10대 패션 잡지에서 몇 번이나 소개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명성을 토대로 그는 어린 나이부터 런웨이에 올라가기도, 다양한 광고에서 활약하기도 했다네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똘망똘망한 눈망울과 귀여운 표정으로 유명한 일본 국적의 마나. 순수하고 장난기 어린 귀여운 모습으로 랜선 이모 삼촌들을 심쿵하게 한 장본인으로서 몬스터 주식회사의 주인공 부를 닮은 것으로 유명한 아기입니다. 단발 머리에 커다란 눈, 그리고 하얀 피부까지 예쁘장하다고 불릴만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기에, 그가 SNS에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하게 여자아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아니 글쎄 이 아이 남자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의 도가니탕이 되어버렸지만, 이 일로 더 많은 인기를 얻어 현재 엄청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고 해요. 여자아이보다 더 예쁜 비주얼을 가진 남자아이로 일본에서는 물론 한국의 유명 커뮤니티에서도 몇 번이고 공유되었다고 하죠. 와 근데 이대로만 크면 진짜 외모 끝판왕 될 것 같은데? 렌즈를 낀 듯한 느낌의 자연 파란색 눈동자, 부드럽지만 매끄럽게 꽂는 카리스마, 갸름함을 넘어서 뾰족한 턱선까지 신선한 매력으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지 모델. 2005년 태어난 그는 11살 때 해변에서 놀던 중 그를 눈여겨보던 이에게 스카우트되어 12살이 되던 해 공식적으로 모델이를 시작, 이후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현재 나이키와 라일 앤 스콧 같은 대형 브랜드의 모델로서 활약할 정도로 현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한 명이라고 하며, 일각에서는 그의 자산이 500만 달러 이상 일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영국에 사는 그는 2주에 한 번은 독일에 갈 정도로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곤 하는데,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는 근면한 자세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까지 준다고 하니, 오지 모델 볼수록 더 매력적인 모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름다움의 기준은 세계 어딜 가나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생겼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기준이긴 하나, 잘생긴 사람들은 인종 구분 없이 어딜 가나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말이죠, 오늘은 혼자 있고 싶네요. 주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